윤석열 대통령은 21대 총선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거부권을 행사당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리적 탄핵을 맞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기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그 지금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7개 사건에 이제 10개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임기단축 위협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사법심판대에 놓인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 간의 그 생존 게임이 바로 윤이 회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막아서 권력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기필코 차단해서 정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둘 사이에 신뢰 구축이 관건이긴데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생존 게임, 권력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둘의 만남이 협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죠. 네, 정말 이렇게 봄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또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네, 건강하게 좀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밤늦게 또 비 소식 있다고 하니까 대비하시고요.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첫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회동. 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동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회동을 보는 관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그 뉴스쇼는 제가 2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문화일보 지면에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카페 같은 주제로 다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곧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거부권을 행사당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리적 탄핵을 맞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좀 거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6년도 그때 이제 그 4월 총선, 이게 20대 총선이 되겠죠. 그때 이게 집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새누리당이 122석,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한 석 차이로 제1당을 놓치고 그리고 그 한 석 차이로 국회의장을 이제 빼앗기고 그리고 그 한 석 차이로 결국은 탄핵소추 그해 말이죠. 탄핵소추 과정에서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막 넘어가가지고 결국 120여 명의 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 최소한 60명 이상이 탄핵소추 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이제 탄핵소추가 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되죠. 그래서 저는 120석 확보를 사실은 이게 심리적 탄핵의 저지선으로 봤던 거고요. 물론 법적 저지선은 100석이지만 근데 이번에 108석을 얻었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지키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기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여러분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그 지금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7개 사건에 이제 10개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언제 유죄 판결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또 이게 그 강한 압박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역시 이제 사법 리스크, 사법 심판에서 해방되는 게 아주 절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소위 이제 그 뭐랄까 이 그 생존과 안전이 계속 이제 절박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생존과 안전이 절박하게 되고 그 임기단축 위협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사법 심판대에 놓인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 간의 생존 게임이 바로 윤이 회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갖고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 탄핵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허민의 정치카페에 나온 내용 중에 여권의 총선 패배 책임론은 윤 7, 한 3이다. 윤 대통령 책임이 7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이 3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원죄는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을 때 맺었던 선거연합 또는 이제 통치 동맹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통치 동맹을 스스로 해체했죠. 그래서 지지 기반을 축소해서 결국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불러왔다라고 이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김의황 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정섭 대사 임명 런대섭 뭐 논란을 불켰던 문제 황 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이제 뭐 소위
회로 언론인 회칼 테러 뭐 언급 문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물가 대파로 표현되는 물가 문제, 그리고 이제 의료 대란 문제, 이 김의황물이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용산발 악재죠. 이것이 총선 참패 원인을 가져 제공했다고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이 저는 총선 책임론, 여권의 총선 책임론의 칠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책임이 없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이 캠페인 전략의 부재, 그리고 혁신공천의 실패,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결국은 이게 254개 전체 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 254개 지역구에서 164개 지역에서 장수들을 땅에 묻은 참패의 패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3할의 원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다시 보시면요. 예,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버틸 수 있다던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탄핵당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에겐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습니다. 22대 총선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선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참패로 어쨌든 그 심리적 탄핵을 경험했죠. 그래서 야권의 임기 단축 위협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떤가? 또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재명은 역시 이제 유죄 공포에 놓여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허민의 정치카페에서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192석의 범야권은 조기 대선을 꿈꾼다. 둘 중 하나다. 개헌 아니면 탄핵. 야권은 전자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즉 개헌을 우선 추진하겠지만 탄핵 후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조국이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했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 슬로건으로 그냥 막 그냥 그 잠자던 민주당 지지층의 유권자들의 심정을 후벼팠잖아요. 그냥 이게 어쨌든 그 민주당의 공천 내전, 또 이재명 사당화 여기에 염증을 느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야 우리 저 검찰 정권 심판하러 가자 이것을 불러 일으켜서 그래서 야 이 매운맛에 감동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 찍는 김에 나왔으니까 뭐 비례대표는 찍거나 갈 수는 없으니까 지역구도 민주당 찍어주지 뭐 이래가지고 민주당의 압승을 불러오는데 조국 이게 난 뭐 협착한 기회를 했다고 보거든요. 총선 후에도 지금 이재명 측근과 찐명들은 계속 탄핵론을 좀 들먹이고 있어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번에 저 경기 한남갑에서 당선이 됐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의 분위기는 흡사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 분위기랑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촛불 행동이라고 이제 소위 이제 진보 좌파 시민운동인데 이제 뭐 이게 반윤석열 성격이 아주 강한 시민운동체죠. 여기서는 탄핵 대상과 웬 영수회담이냐, 웬 윤희회동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 안팎에서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변의 탄핵론을 주시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트랙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최선의 방책이 조기 대선, 즉 대통령을 중도에 그만두게 하고, 그러니까 임기 단축 조기 대선입니다. 이거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이죠. 그만두게 하고 확정 판결 전 대선을 치러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자,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가장 좋은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합의해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자기 그 선거에서 뭐 좋기로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촛불의 힘을 동원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냈던 광장의 힘, 광장 민주주의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내게 하는 것까지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이 회동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쓴 글 읽어보겠습니다. 어영부영하다. 혹독한 사법적 철퇴를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이재명 대표. 국정 동력을 살리지 못하면 남은 임기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란 위기에 휩싸인 윤 대통령. 윤, 이, 회동은 대선을 앞당겨야 살 수 있는 야당 지도자와 임기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생존 게임이다. 의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꼽고 있는데 첫 번째 총리 인사. 총리 인사는 가장 쉬운 의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총리라고 하는 것은 실권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자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는 큰 부담 없이 뭐 그렇다고 뭐 김어준을 추천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김어준을 추천하겠다고 해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김어준 내가 받을게 이럴 정도의 나는 저기 그 생각을 내비칠 수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나는 김부겸을 추천할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은 임명하면 되죠. 이게 이제 총리 인사. 두 번째 의대 증원 문제인데 의대 증원 문제는 총리 인사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이게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의 요구가 있을 거고, 거기서 윤 대통령은 아니다, 그래도 이제 의료진이 먼저 복귀하고 우리 협상이 임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어느 정도의 중간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고 기본소득 철학,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 이제 포퓰리즘은 마약이다라고 하는 신념이 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데, 저는 거꾸로 이제 윤 대통령이 야, 전 국민은 저 그렇지 않느냐, 저 재벌도 받고 무슨 뭐저 강남의 땅 부자도 받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급 계층을 좀 대상을 한정을 해서 지급 금액도 조금 줄여서 그렇게 주자, 이 대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역제안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쌍특검 문제인데,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문제인데, 요거는 상당히 어렵죠. 둘의 이제 뭐랄까 인식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랄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 문제, 과거의 일이죠. 뭐 결혼도 전에 일인데, 관련해서는 야, 검찰에 잠자는 캐비닛을 열어가지고 파일을 풀자. 그래가지고 저내뭐 와이프지만 검찰에서 소환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권력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달려 있다고 보고요. 최상병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공수처에서 저 수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자꾸 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수사 외압을 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는 정말 민감한 문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수처 수사로 가자, 아니면 저기 특검을 하자, 이렇게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자,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의제는 플러스 알파, 즉 둘의 생존과 안전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의제들보다 더 중요한 의제는, 야, 나 대통령 임기 지켜야 돼. 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아, 나 사법적 심판 받으면 안 돼. 나 대통령 해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 되겠어. 이두 사람의 생존 문제죠.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막아서 권력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기필코 차단해서 정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둘 사이의 신뢰 구축이 관건이긴데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자, 생존을 향한 지독한 생존 게임, 권력 게임이 전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둘의 만남이 협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